앞차는 좌회전하려고 서 있네요. 예. 그리고 블박차는 유턴하려고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기는 상시 유턴구역이래요. 여기 유턴 표지판은 없는데 요 뒤쪽에 유턴구역선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블박차는 유턴구역선에 서 있습니다. 거기 서 있다가 보시죠. 상시 유턴구역 차 없을 돌수 있어요. 어? 내가 도는데 저 차도 나 돌았는데? 오, 이런 내가 저 블박차는 저 중앙선 넘은 게 아니라 유턴구역선에 돌아요. 돌았어요. 도는데 나돌때 이거 보일까요? 나 이미 이렇게 돌고 요 차를 보겠죠. 요차 지나고 가야지. 자, 그런데 저쪽 내가 먼저 돌았는데 뒤에서 칼치기로 와서 콰. 이번 사고요. 상시 유턴구역에서 상대측은 중앙선 넘어서 유턴한 거죠. 불법 유턴이죠. 근데 상대는 둘다 유턴 중에 일어난 사고니까 반반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은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 투표 시작. 블박차는 직진한 차가 없어서 상시 유턴구에서는 어떤 신호에도 안전할 때돌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돌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네, 깜빡이도 안 켰던 차가 갑자기 퍽 쫓아때렸어요. 아이고,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대. 누구예요, 이거? 어느 분이세요? 이게 뭐 상대편 운전자도 반반이라 그랬으니까, 예. 이거요. 상대 보험사도 이건 100대 빵이에요. 근데 상대 운전자가 인정 안 한대요. 분심이 결과 나왔어요? 분심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결과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길래? 아니, 자, 여기서. 내가 돌때 이미 난 돌고 시작하는 거죠. 난 저기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저건 앞에 있었던 차잖아요. 저는 이제 잊혀진 계절이죠. 좀 있으면 10월 31일, 이용이 잊혀진 계절. 저는 저거는 앞에 좌회전하러 기다리고 있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시에서 안 보였던 차가 쫓아와서 나를 빵 때렸는데 이 사건 분심위에 가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동시에 유턴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깜빡이 안 켰고 안켠채 유턴하다가 유턴을 거의 완료하던 블박차를 때렸다. 그래서 때린 차가 상대 차가 더 잘못했다. 다만 유턴 시에는 오른쪽을 주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블박차도 유턴하면서 앞차의 유턴에 대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턴하면서. 여길 왜 보지? 이렇게 보는 건데, 하여튼 여기는 유턴 시에는 우측을 주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블박차도 역시 유턴하면서 앞차가 유턴한지 아닌지 잘 봐야 된다? 가만히 서 있던 차? 예. 그래서 60대 40이래요. 아이, 참. 그러니까 분심이 가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블박차는 앞차가 좌회전할 거라 생각했었나요? 유턴하면서 직진한 차 살피면서 직진차 지나간 후 마주 돌때 상대 차는 조속 A필러에 가려서 안 보였을 것 같은 어떤가요? 앞차 보험사가 분심이 걸어온 거죠. 블박차 보험사에게 곧바로 이의 신청 또는 소송해 달라고 그러세요. 소송 가게 되면 꼭 보조청에 신청하세요. 2021년 12월에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리고 이게 끝입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났어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 사건. 네, 1년 만에 무과실 판정받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무과실이죠. 100대 빵입니다. 제가 판결문 좀 올려주세요 했는데 판결문 안 올려주시네요. 2년 만에 결과를 올려주신 건 대단히 감사한데요. 이럴 때좀 판결문도 좀 올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